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의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등은 어제 저녁 페이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발표 이후 페이코인은 80% 이상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닥사는 지난달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자 변동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일에는 법원이 페이코인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하면서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상장 폐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전망을 뒤엎고 거래를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날의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7천억 원대를 올리면서 2021년 대비해서는 21%가량이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60억 원대인데요. 역시나 37%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4분기 역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 이상씩 성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보령은 지난해 이 매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혈관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중심의 전문 의약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 패밀리가 총 6종의 라인업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매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두현 보령의 대표는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갖춘 사업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2026년까지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눈에 띈 성장을 보여준 보령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의 작년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로 전년보다 26% 이상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2조 7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롯데렌탈은 장기 렌터카의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단기 렌터카와 그리고 일반 렌터카의 매출 개선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고차 사업 부분의 매출이 전년보다 17% 이상 성장했는데요. 전년 대비 중고차의 대당 매각가가 상승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롯데렌탈은 앞서 보통주 한 주당 9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한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의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했는데요. 특히 4분기는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넘으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판매를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채굴용 건설 장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등 선진 시장과 그리고 중남미 같은 신흥 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덕분에 중국 시장의 감소분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올해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판매가를 인상하고 또 초대형 장비를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성을 더욱더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힌 현대건설기계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